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무거나 이것저것 얘기하고, 게임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채널 관련된 것도 대한 것도 얘기하는, 아직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그런 영상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나 항상 게임할 때 하는 말이나, 그냥 대부분, 헛소리가 많고, 개인적으로 틀린 말도 많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다를 수 있다는 것, 점.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니까. 말하고 나자마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처음으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강 관련해서, 상태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어디 보자. 상태가 좋지 않다. 나쁜 상태는 아닌데 좀 그냥 살짝 안 좋아지는 상태? 심지어 오늘 머리가 아파. 이거는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거북목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체해서 아플 수도 있고, 알러지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워낙 많아가지고, 뭐라고 못하겠네요. 근데 이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원래 엄청 바쁘진 않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뭐야, 7시잖아요? 7시 14분. 그것 때문에 늦게 시작했어요. 게임도 아마 그냥 조용히는 아니고 그냥 조심히 아마 좀 이따가 할것 같은데. 머리 아파. 어쨌든. 전체적으로 머리 아픈 걸 빼더라도 피부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예. 네. 그거 빼면 아마, 건강검진은 원래 잘안 받으러 가서 100%는 모르겠지만 아마 괜찮지 않을까. 뭐, 지병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잘한 거다 합치면은 뭐, 매우 안 좋음이 될 텐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 올려도 되겠구나. 좀 올리죠. 유비소프트 한국 지사 철수하신 거 다들 들으셨죠? 이게 좀 그런 게, 물론 한국, 지원을 해주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국 지사가 철수함으로써 한국어가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지사에서 한번 실수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논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뭐였더라? 디비전인지 뭔지 해서 유저들이 뭐라고 했는데, 유저들 조롱한 거 정도라고 하면 뭐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워낙 다른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유저들 조롱하거나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한국 지사에서 일단 실수한 건 그거 하나고, 이때까지 잘한 거는 너무 많아요. 그 한국어화라든가, 아니면 광복절이나, 우리나라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본사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이 독도나 동해나 뭐 이런 거 표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유비는 거의 게임 업계에서 유일하게 표기를 해준 나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나라란다. 기업으로. 테크니컬리 제가 이걸 붙여서 읽거든요. 어쨌든. 예. 그래서 한국 지사가 만약에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서양이 모르겠어요. 서양이 원래 그런 게 많거든요. 저 뭐야, 일본 문화에 더 가깝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문화가 가깝다는 게 아니고 걔네랑 그, 먼저 접한 문화가 저쪽 거라, 테크니컬리 아니긴 한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이 많은 서양 개발자들이든 뭐든, 저희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어렸을 때부터 뭐, 일본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본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양 저 문화라고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닌자, 사무라이 뭐, 요런 거라서, 예, 그래서 일본 쪽 영향을 많이, 처음에 많이 받았죠. 어렸을 때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일단 그때 당시에도 쟁쟁한 개발자들이나 기업들도 다 어차피 일본이 먼저 이, 저거 뭐야. 먼저 다가가서 먼저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가 먼저 퍼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사가 없으니까 이게 얘네 이 우리 한국 지사에서 어필을 해서 이때까지 이것저것 조금 한국 우호적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지사가 없는데 굳이? 예. 네. 그래가지고 한국어는 해줄 것 같긴 한데 예. 네. 나머지는 모르겠네. 네, 나머지는 뭐. 근데 요거는 안타깝고 그런 거고, 한국 지사가 일을 잘해주고, 유비소프트가 뭐 한국 지사의 말을 좀 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했지만,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아요. 유비소프트가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큰 회사고 오래된 회사라서 좀 많아요. 뭐그 한국 사람이라면 좀 민감한 우길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그 PC 사내 강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 지사 SNS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나무위키 읽는 거야. 스팀 보이콧 논란이 있었다 그러네요. 이건 몰랐던 건데. 그리고 성폭행, 모발 논란. 솔직히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문에가 뭐 이상한데? 저것 덕분에? 그러니까 성폭행 고발 논란 사건 이후에 유비소프트가 지금까지도 하락세를 걷고 있죠. 아주 아시아 한정 뭐 PS4, PS5 게임 검열 논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성별 논란, 부잣들의 온라인 서비스 제거. 저거는 제가 아는 건데 이저 뭐야 언제였더라? 이 언제인지 까먹었는데 이뭐 당연하지만 옛날 게임들의 온라인 서비스는 많이들 제거를 하잖아요. 다른 게임 회사도. 근데 문제는 유비소프트는 이 온라인 인증을 안 하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되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트 앤 매직 10 레거시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DLC 같은 것도 뭐 못하게 돼가지고 가지고 그런 거 논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되는데 좀 오래 걸린 걸로 제가 기억해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온라인 서비스를 제거하면서 무슨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이게 이슈가 조금씩 탁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것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달 걸렸어요. 지금 완전히 뭐 해결되는지 모르겠죠. 아마 좀 됐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계정 삭제 논란이 있었죠. 그 오랫동안 접속 안 하면 계정 삭제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는 뭐였냐면 유비 애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당신이
게임을 샀든, 당신이 소액 결제를 했든, 우리는 네 계정을 지울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가지고 이제 게임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계정은 삭제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이게 엄청 논란되고 욕 먹고 뭐 엄청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 바꿨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유비소프트가 참좀 그래요. 좀 많이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짜잔 또 일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더 크루라고 게임이 하나 있는데 저 이게 2014년에 나온 게임인가? 그리고 이제 2024년작이 나왔어요. 이게 시리즈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4년에가 첫 번째 거고 2편이 뭐그 중간에 나왔고 3편이 이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14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해요. 이번 년에 나왔나? 어디 보자. 요거거든. 언제 나왔어요? 그래서 4월 18일. 자,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2014년인가? 10년 전인가, 뭐, 그 전에 나온 게임을,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아까랑 같은 거죠? 온라인 서비스를 제거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싱글 플레이를 막아버렸어요. 가지고, 싱글 플레이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덕후로 2014년인지 뭐 옛날 첫 번째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인가? 아, 첫 번째 게임이 맞을 거야. 어쨌든 그 게임은 돈 주고 산 게임이에요. 이게 뭐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프리 투 플레이 뭐 이런 게임이 아니고 싱글 플레이가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온라인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싱글 플레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아주 재밌는 건, 재밌는 게 아니라 열받는 거죠. 아주 열받는 건 유비소프트 얘네가 언제였더라? 저 땐가? 마이트 앤 매직 바꿀 때였나? 옛날 온라인 서비스 제거할 땐가, 그때 제가 알기로 자기네 그, 저걸 바꿨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요거. 회사 방침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관. 방침이 아니라. 약관을 옛날에 바꿨어요. 뭐라고? 우리가, 이 게이머가, 구매한 상품은 이 구매한 게 아니고 빌리는 거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한국에도 블록버스터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비디오 대여점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책 대여점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샀지만 웃긴 게 우리가 샀지만 산게 아니고 왜냐면 바이라고 써 있잖아요. 구매라고 써 있잖아요. 게임에. 근데 우리가 산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렌트를 한 거죠. 근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걸 바꾼 얘네가 바꿨어요. 약관을. 그래서 이게 구매한 상품을 강탈해 간게 아니고 너네가 대여해 간 물건을 약관에 따라 회수한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부 유저들 뭐 삭제했던 거, 뭐 그것들만 또 다시 뭐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100% 해결은 안된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유비소프트가 제가 알기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업종은 모르겠는데 게임 업계에서 아마 얘네가 약관을 그 대여해 주는 걸로 바꾼 애들이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대부분이 거의 다 약관을 바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 우리가 디지털로 게임을 구매하잖아요. 그게 구매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하는 소설, 만화책, 뭐 대부분 디지털로 그거 하는 것들, 이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플랫폼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거를 우리 그러니까 구매라고 써 있는데 그 구매가 아니다. 예. 가지고 이런 거잘 생각하시고 예. 잘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자가 사라지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이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읽거나 그 플랫폼에서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플랫폼 없어지면 솔직히 내가 구매를 했어도 못 보고 못 읽고 게임을 못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나중에 한번 논란이 크게 되긴 될 거예요. 예. 어디는 제가 알기로 대여라고 써 있는데 대부분은 다 구매라고 써 있어서 근데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크게 디지털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상품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한번 뭔가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 한번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스팀 외 플랫폼에서 게임 사는 걸좀 꺼리는 게 스팀은 안 망할 것 같잖아요. 다른 애들은 망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좀 꺼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저런 사람들이 저 그거를 좀 힘을 얻죠. 에뮬이나 이 어벤던웨어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알카이브가 뭐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모아놓는 거?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게임들을 복돌 말고요. 혹시나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에뮬도 원래는 그런 걸로 그걸 했어요. 그리고 에뮬은 원래 뭐 처음에는 원래 그 목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컴퓨터에서 이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에뮬을 그런 이유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라이센스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제 그게 유통이 안 되고 그러면은 게임이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아요. 의의는 좋아요. 예, 어쨌든. 예, 왜냐면은 저희가 그 뭐였더라? 무슨 영화였더라? 영화, 만화, 뭐 드라마, 뭐 게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족적, 뭐 인간의 유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남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에뮬레이터로. 아니면 어벤던 웨어로. 예. 어벤던 웨어는 뭐. 남겨도 솔직히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긴 하죠. 에뮬레이터 자체는 당연히 예, 상관이 없고 그거는 원래 불법이 아니니까. 대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불법인 게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좀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정말 나중에 모든 플랫폼이
없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랐다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프 시나리오라서. 근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에뮬레이터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불법이죠. 근데 거기에 불법이 아닌 소프트웨어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구동 방식 같은 거, 펌웨어 뭐 이런 게 불법이라서. 예. 에뮬레이터 자체는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가지고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벤던웨어 돌릴 때도 결국 에뮬레이터가 필요하니까. 어떤 어벤던웨어는 그 PC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네. 이게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갈리는 게 아니고 에뮬레이터 안에서 갈리더라고요. 에뮬레이터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대신 이제 에뮬레이터 안에 뭐, 그 안에 뭐, 펌웨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경우, 그게 저작권이 있는 기술이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거고, 거기다가 뭐, 저것도 뭐였더라? 뭐, 거기다가 이제 게임들. 저는 게임을 보통 많이 얘기하니까, 게임을 이제 얘기를 하면 불법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어벤던웨어가 아닌 게임을 만약에 에뮬레이터로 돌렸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근데 어벤던웨어에 해당하는 게임을 에뮬레이터로 돌렸다, 그러면 불법까지는 아니고요. 예. 불법은 아니고요. 아니면 아예 저작권이 없는 거. 그런 거는 뭐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가지고 이 유비소프트는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 업계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많다 라고 여기까지 넘어가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 바람이에요. 잠시만요. 불좀 켜고. 이번에, 아이고, 스텔라 블레이드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러분들, 뭐야.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솔직히 봤다기보다 들었어요. 일하면서 듣고, 운동하면서 듣고, 틀어놓고, 저는 보통 딴 거를 많이 해가지고.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깜짝이야. 아니, 왜 프라이버 브라우징으로 하는데 뭐가 열심히 다 뜨죠? 이러면은 위험한데? 뭐야? 왜 메타스코어 안 떠? 보면 지금 82점, 유저 스코어는 9.3점. 아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요런 걸로 무조건 100% 판단은 할수 없지만, 일단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 게임이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다. 예.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애매하긴 해요. 예. 왜 애매하냐면, 요 점수도 애매하고, 요 점수도 애매해요. 214? 118? 잠시만요.
아, 왜 애매하다고 했냐면, 이 점수가 살짝 낮은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높은 점수일 수도 있고. 왜냐면 정치적 올바름 PC,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리뷰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요거는 더 그럴 수 있고. 왜냐면 아까 제가 대충 보니까 0점 준 사람도 0, 0. 그래가지고, 0점? 0점? 그래가지고,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예. 7.7점. 이게 센서십에 지금 열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근데 그래도 7점 주셨다는 건 아마 게임이 최소한 못해도 8.5 이상은 간다. 85점 이상은 가는 게임 같아요. 예. 아마도. 예. 그리고 게임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하나 빼고 성공했잖아요? 맞죠? 하나 빼고 성공했죠. 근데 데이브 더 다이브는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라서 한나비? 피해거지? 헬라블레이드. 데이브 더 다이브는 빼죠. 우리나라 게임 아니니까 기분 나쁘니까 막 이러고 농담이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하긴 했지만 넥슨이 개발한 거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게임이 맞나? 어쨌든 예,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이라고 하죠. 예. 데이브 더 다이버, 한나비, 저거 뭐냐? 피해거지, 스텔라 블레이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해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예. 평도 좋고, 아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멀티대는 그냥 제 개인 그거야. 멀티가 되면 더 좋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싱글플레이 게임들이 많이 나왔으면. 요게 근데 왜 제가 요 생각을 왜 했냐면, 지금뿐만이라고 항상 스팀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세일. 근데 이게 가끔 몇몇 나라들은 몇몇 나라 할리데이 때 한단 말이에요. 명절 때 세일 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나라 명절 때 우리나라 게임들 좀 세일 좀 해보자. 영향력을 좀 넓히자. 아이고, 머리야.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그냥 한번 브링해 봤어요. 그래, 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냥, 그거죠. 아, 그리고, 일단 제가 9년전 7편 연이모드를 깼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토픽으로 가져왔냐면, 왜 주제로 갖고 왔냐면, 제가 다른 모드들도 시간 날때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웹사이트를 하나 찾았어요. 중국 커뮤니티 웹사이트 같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다가 거기 커뮤니티를 찾아서 들어가서 열심히 저 뭐야 브라우저에 달려있는 자동 번역으로 이것저것 읽어보다가 봤더니 모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한국군영전 2랑 7이 모드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받는 법을 모르겠어요. 받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뭐야. 네이버 카페에 혹시라도 받는 법 아시는 분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한 분이,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유튜브에 어떤 중국 분인지 뭐 어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국 쪽 모드를 영상을 올리셨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혹시, 이렇게 뭐 받아줄 수 있어? 올려줄 수 있어라고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2편이나 7편 모드를 나중에 또 금방 하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줄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저거 뭐야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올려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아마 지금은 없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제 채널이 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사람들이 조금 더 늘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싶긴 하네요. 그것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예. 제가 운영전 8편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 크게 언제 하나. 이 세일을 크게 해야 살수 있는 게임이라. 저한테는 세일 크게 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연에 세일 크게 하면, 아, 이번 연 안에 못할 수도 있구나. 세일을 크게 안 하면, 어쨌든. 세일 크게 하면 이번 연에 사서 할 거고, 안 하면 내년에 또 기다려서 할 거고. 그리고, 요 영상 올라갈 때까지 제가 브롤스타즈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브롤스타즈가 업데이트를 크게 하고 LD 플레이어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게임을 못 하고 있어요. 예전에 아마 요것 때문에 게임을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실력도 별로고, 계속 지고,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러니까, 안 되니까 아마 그때도 접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거 접어야 되나? 결국? 계속 트라이 해보고, 되면은 또뭐 하죠. 예, 뭐, 굳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대면 하면 되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아이고, 앞으로 넘어가. 누르면 애가, 이게 뭐냐면, 지금 에뮬레이터에서 안 돌아가니까, 여기 가서 플레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브라우저에서 그냥 되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게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블루스택에서 되나 해가지고 첫날인가 둘째 날까지는 블루스택도 브롤스타즈가 안 됐어요. 근데 어제서부터인가 그저께서부터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 컴퓨터에서 블루스택으로 브롤스타즈를 키면 브롤스타즈가 튕긴다. 그래서 못해요. 지금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알려드리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인가? 이제? 채널 관련이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별 내용 아니고, 저 뭐야.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게임을 하루인가 이틀 못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원래 그때, 저 뭐냐.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라 그래야 되나? 한 달, 한달반 정도의 텀이 있어요. 제가 즐기는 거랑, 이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한달반 정도일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의 텀이 있는데, 30일까지는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은 30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30일까지는 지금 예약이 다돼 있어요. 근데 5월 달서부터는 아마 영상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두 개씩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냥 그 두 개씩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그날 했던 게임들. 그날 했던 게임들은, 뭐, 그러니까 그날 했던 게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4월 10일 날 게임을 했었으면, 두 개, 세 개를 했었으면, 그거, 그날 4월 10일 날한 게임들은 5월 1일 날 뭐, 이렇게 다 올라갈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왜냐면 30일까지만 지금 예약을 다 걸어 놓고, 5월 1일서부터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5월 1일서부터는, 그날 한 거는, 그니까 그 예전에 그 같은 날에 했던 거는 그냥 다 올라오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지금? 안 맞아요. 날짜가. 제가 하루하루씩 이렇게 올렸잖아요. 브롤스타즈 특히, 브롤스타즈 뭐 다른 게임들 해가지고 하루하루씩 올려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굳이 5월 1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그렇게 올리려고 하다 보면, 아니면은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 예.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아니면은 그냥, 브롤 스타즈를 며칠 더 하루씩 하고, 이렇게 할까? 제가 잘 맞춰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잘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월 달로 미루, 아닌데 너무 늦어지면 또 갭이 크면 안 되긴 해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갭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게임을 못하는 날이 와도 그게 그 커버가 되니까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 다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컬업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되면 여유분이 없어지면 아마 또 하나씩 나눠서 올릴 거예요. 네. 그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머리가 점점 아파지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39분을 넘게 얘기를 했네요? 머리 아프다면서? 그리고 지금 아직은 저거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제가 아니구나. 아마 이제 저번 거 영상 때문에 아실 텐데,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저번 거 영상 올라갔을 테니까. 지금 간간이 시간 나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 컴퓨터랑 하고 있고요. 요즘 메인 게임으로 컬드 셉트라는 게임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이것저것 아마 씰을 할것 같아요. 씰 시간의 여행자인가? 그거를 할것 같아요. 국산 게임을 옛날 국산 RPG 게임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은 페럴드 세일할 때 사가지고 페럴드를 하든지 뭐 봐야죠. 이번에 좀 땡기는 애들이 있었는데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직. 할게 많아가지고 봐야죠.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나오는 게임들은 뭐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게임들은 많아 보이는데 처음 나왔을 땐 비싸니까. 예. 네. 아, 디아블로 4 반값 세일하던데 보신 분들 있나요? 너무 웃기던데. 반값 해도 비싸던데 그거? 워낙 비싸게 나와가지고 가격이. 야. 확장팩 언제 나오지? 확장팩 나오고 뭐 시즌4도 이제 5월 14일날 시작하고 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게임 패스로 하면 좋죠. 머리 때리고 있는 소리예요. 머리가 아파서 머리 좀 때리고 있어요. 안 들리시나? 뭐 어쨌든 저는 이것저것 게임들 새 게임은 못할 것 같고 근데 게임 패스를 그러니까 배경운전. 아, 진짜. 배경운전 했으면 됐는데, 하필 배경운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거랑 안 맞아가지고, 제가 했으면 이거는 갓게임이라고 찬양했을 만한 게임 플레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술이 좀 그렇다. 상술이 좀 많이 그랬어요. 예, 제가 좀 많이 싫어하는 상술이라, 심지어 이 게임은,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만든 게임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상술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배를 골골 굶으면서 게임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뭔가에 허덕이면서 게임을 만든 게 아닌데, DLC에 뭐 시즌 패스에 뭐 그냥 뭐 사전 예약 판매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진짜. 스토리도 DLC에 따로 팔아요. 그래서, 아니 뭐 게임 패스로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라고 지인이 얘기는 했었는데,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중에 진짜 뭐 전체 DLC고 뭐 시즌 패스고 딜럭스 에디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반값 이상 할인할 때나 그때나 사면 모를까? 지금은 뭐 그닥? 예, 그닥. 게임은 제가 보기엔 저 같은 사람은 취향이 맞아서 갓겜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상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짜. 최악의 상술.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상술이라 헬라블레이드 욕은 먹고 있지만 저 검열 논란 때문에 욕은 먹고 있지만 게임은 준수하게 나오고 100만 장 팔렸다고 하죠 이미. 예.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나머지는 저거 뭐 26위 왜두번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게임 패스를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게임 패스 찍먹 나중에 한번 가볼까요? 할거 없을 때? 할거 없을 때 가보죠. 네. 할거 없을 때 나중에 게임 패스 찍먹 가보는 걸로 하죠. 뭐 디아블로 같은 거 해봐도 되니까. 1, 2, 3다 해봤는데 심지어 이모탈까지 해봤는데 4편?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네. 이것도 상술이 마음에 안 드는 게임인데 따지고 보면 굳이 해야 되나. 근데 게임 패스에 재밌는 게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해보는 것도 찍먹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게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 먼저 하다가 나중에 한번 보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머리 아프다면서 아주 길게도 했다. 아우, 근데 머리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긴 하네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